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우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밤이니 그립 부분에서 좋아하는 거고, 가장 큰 단점 딱 하나, 센서. 그리고 두 번째 단점, 센서 오피트가 테프론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뭐 무선도 있고 막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렸어요. 바이퍼 미니 무선 커스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중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쓰고 있는 이 친구 데세더 기판이 들어가고 바이퍼 얼티메이트 충전 기능이 들어간 친구를 최종적으로 낙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품이긴 해요. 이 정도로 내가 이 마우스를 좋아한다면 당연히 레이저에서 이 후속 버전을 내주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죠. 루머로만 떠들던 바로 그 제품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바이퍼 미니 무선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이게 2월 11일 날 출시했고 국내에는 출시를 안 했고요. 아직 진짜 오픈 열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씨, 뭐 나중에 나오면 리뷰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어? 눈쟁이님 저 바이퍼 미니 무선 구매했는데 나중에 오면 리뷰하실래요? 해가지고 오! 네! 가지고 왔습니다. 빌려주신 분 누구냐면 저번 파이널 마우스 리뷰 때 제품을 대여를 해주셨던 무거동 꽃사슴 그분께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먹고! 오! 쉣! 약간 맥북 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포장을 했네요. 우후! 유어 게이밍 마스터피스. Oh wait, the Razer Signature Collection is a product born for our obsession. One that dares to answer the question, what lies beyond the best? You have 무슨 뭐 아무튼 좋대요. 오, 이 뭐야?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 오! 슈우! 이게 끝까지 열리는 게 아니네. 심지어 경첩이 시그니처 에디션 1087-1337, 아 1337대가 나왔나봐요. 그 중에 1087번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오 오, 차갑다. 마우스 시원해요. 여기 안에 이제 뭔가 정말 많습니다. 시그니처 에디션이기 때문에 설명서, 이건 뭐 사실상 필요 없죠. 레이저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융이 있고요, 알콜 퍼프, 알콜 수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립 테이프겠죠. 그립 테이프 재질은 데세더 V3 프로 거기 들어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바이퍼 V2 프로랑.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제 PTFE 마우스 피트 세트가 있고요, 글라스 마우스 유리, 이게 이제 코닝 고릴라 글래스 3로 만든 유리 피트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폴링 동글이 들어있습니다. 데세더 V3 프로 그 친구랑 바이퍼 V2 프로 같은 경우는 이 동글이 포함이 돼 있진 않아요. 데세더 나올 때까지 나왔는데 포함은 안 돼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사면은 43,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심지어 근데 이게 새겨져 있네요. 원래 동글로만 이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바이퍼 미니 시그니처 이라고 해서 아예 이름을 박아놨습니다. 우마이.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USB 2.0 패브릭 처리된 케이블. 구석이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딱 그냥 필요한 제품만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볼 거는 바로 요 마우스겠죠. 오.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봤을 때는 엄청 차이가 난다는 느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딱 그 손에 잡고 나서의 그 느낌. 오?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데? 만졌을 때 상판 여기 부분 지금 전부 마그네슘 합금으로 보이고요. 하판 있죠? 하판은 마그네슘 합금이 아닌 것 같아요. 하판은 데세더 V3 프로 그 바닥 재질 있죠? 그냥 플라스틱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게 무선 마우스인데, 파이널 마우스 같은 경우도 그 무선 신호 통신이 이 금속 재질로 돼 있으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하판을 울템 소재로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하판 쉘이 전면까지 다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를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마그네슘 합금의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요. 진짜 좋아요. 이 코팅 퀄이나 그런 게 그 파이널 마우스 만졌던 데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로고도 보시면 레이저 이렇게 각인을 박아놨고 뭔가 살짝 만져지는 느낌은 있네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거 극혐 하시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타고 굉장히 극혐합니다. 근데 바이퍼 미니 이 친구 타공 같은 경우는 이전 다른 타공 마우스들하고는 다르게, 다른 타공 마우스는 사실상 촘촘하게 그냥 이렇게 뻥뻥뻥뻥 뚫어놨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뚫어놨다? 굉장히 큼지막하게 뚫어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서 보냐면 트러스라고 하는데, 그 구조물에 들어가는 그 형태, 강성 자체를 굉장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것 같아요.
엄청 딱딱해요. 이게 타공이 됐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 강성이. 그래서 이렇게 쉘을 잡았을 때도 쉘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거나 하는 그런 느낌 자체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 좌우 자체는 완벽하게 아예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떤 마우스를 써도 다 있더라고요. 좌우가 아주 약간 이 눌리면 조금씩 움직이는 거. 그리고 버튼부 자체가 바이퍼 같은 경우는 분리형이잖아요. 분리형의 뒷부분 여기를 또 타공을 조져놨어요. 이 클릭부 자체는 타공을 안 했죠. 클릭부 타공을 했으면 진짜 절대 나는 안 사는 마우스였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우스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떼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 는 사실상 타공이 돼 있어도 큰 상관은 없다. 강성 확보만 잘 돼 있으면. 근데 기가 막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 버튼 동일하게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좌측 버튼이 약간 각져 있는 구조였었는데 동글동글하게 버튼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약간 그 지슈라 모양 자체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플랫한 모양 자체는 기존의 그 코팅이랑 그대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원래 사이드 클릭이 클릭압이 훨씬 약해졌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광축 같은 경우도 원래 1세대인가 그랬는데 얘가 이제 지금 3세대 들어가면서 레이저 광축 3세대부터는 기존에 있던 단점을 거의 다 이제 해소한 것 같아요. 거의 기계식하고 비슷한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클릭압이 너무 약하거나 찌꺼기거나 막 이런 게 너무 심했었는데 일단 뭐 그건 써봐야 알겠지만 첫인상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제품이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바뀐 부분이 휠. 휠이 원래는 이제 고무로 돼 있었는데 금속이를 박아놨습니다. 왜 금속이를 박았지? 좀 약간 시그니처 같은 느낌 내려고 그래. 오, 클릭 앞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잡소리가 안 나요. 엄청 깔끔해요. 얘가 클릭압이 엄청 높은 느낌은 아닌데 뭔가 눌렸을 때 클릭압이 높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인데 힘이 약해서 눌렀는데 손에 피로감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뭔가 클릭압이 좀 더 필요한 느낌인데 실제로 눌렀을 때 피로감은 좀 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 상당히 괜찮은데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에 버튼 있던 거는 갖다 치웠습니다. 사실상 필요 없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옆쪽 사이드 버튼 당연히 없고요. 하단에 동일하게 들어갔죠. 기존 데이터세더 V3 프로랑 바이퍼 V2 프로 같은 형태. 파워랑 DPI 버튼이 하단에 같이 붙어있는 구조로 들어갔고 피트도 동일한 그런 구조로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좀 더 넓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좁게 하는 게 약간 이제 스피드 형태를 원하는 것 같아요. 무게. 스펙상 무게는 49g이거든요. 오, 진짜 딱 맞네. 48.9g입니다. 바이퍼 미니가 61g. 지금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61g이고 저희 커스텀한 게 55g 정도 나옵니다. 타공이 되고 뭐 마그네슘 합금까지 쓴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죠. 왜냐면 바이퍼 미니는 사이즈가 큰 마우스가 아니고 사이즈가 작은 마우스라 무게를 줄이려면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배터리가 조금 큰 게 들어간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가서 뜯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헤더 V3 같은 경우가 나사가 여기 양쪽에 있죠. 그리고 앞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 이거 두 개만 빼면 될 거예요. 킵보 나사네요. 나사 코팅 처리돼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뭐 빼는 데 큰 지장은 없고요. 앞에 나사를 빼고 이게 또 군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네요. 데스헤드랑 동일한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이드 버튼 쪽으로 들어가는 필름이고요. 이게 커버가 닫혀 있어가지고 벗겨야 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요. 그냥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했습니다. 지금 상판하고 하판 이렇게 분해를 했고요. 안에 구조 자체는 이전 데스헤더 때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찌꺼김이 안 생길 수 있겠네요. 여기 이제 데스헤더 V3 프로 때가 찌꺼김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이제 윤활을 한번은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미 윤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윤활유가 다 묻어 있어요. 그 말은 뭐다? 레이저 내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후속 버전에서 이렇게 개선을 해서 내놨겠죠. 이거를 봐서는 뭐 페이커 에디션 이번에 데스헤더 나온 것도 그렇고 초기 생산분 말고 그 이후 생산분의 공정 자체에서 충분히 윤활이 가능하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하판이 오염에 조금 취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커버를 닫아둔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인 것 같아 보이죠. 프로세스 같은 경우
경우에는 N52840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3세대가 맞겠죠. 안에 엔코더 같은 경우는 레이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상한 브랜드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ANT1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쇠가 있어요. 쇠가 안테나를 증폭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둔 것 같아요. 나머지 배터리 용량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떼면은 이런 식으로 커버가 열립니다. 커버 무게도 봐야겠네요. 이 커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보호용 커버이기 때문에 이 커버 무게만 해도 1.4g이네요 좀 나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기판 자체를 굉장히 압축을 많이 시켰죠. 이 기판을 살상 여기 다 날리고 배터리가 안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소켓 형태로 제작을 해뒀고요. 센서는 뭐 볼 필요도 없이 KW3950PM T5QU 레이저에서 얘기하기로는 자기들 포커스 프로 30K 뭐 사실상 내부 구조 자체는 바이퍼 V2 프로랑 데스헤더 V3 프로랑 별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양 자체는 230mAh 0.851W시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배터리 용량을 뭐 늘려가지고 무게가 무겁네 라는 소리가 있던데 소리였네요. 보통 이제 배터리 용량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300mAh가 들어가야 되는데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49g이라는 거는 후속작들이 나오면은 걔들이 무게가 대충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할 수 있겠네요. 사판 무게를 보시면 25.1g이 나오고요. 커버를 올리면 26g 정도 나옵니다. 뭐 나사까지 올리고 하면 좀 더 나가겠지만 대충 26에서 27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나중에 이제 상판이 21.6g이죠. 얘 무게가 얼만큼 주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리고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는 뜯어봐야겠죠. 라이드 윈드? 굉장히 특이한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본론 스위치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심플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딱 그냥 생각했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외부, 내부 전부 다 봤으니까 그럼 이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알려드려야겠죠? 클릭 응답 속도 부분도 보시면은 애초에 센서랑 프로세서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데스헤더 V3 프로 때랑 뭐 큰 차이 없게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도 저는 아쉬운 게 데스헤더 V3 프로랑 다르게 얘는 그래도 하이퍼 폴링 동굴을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나왔으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라고 해야 될까? 무선에서 4000Hz 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선으로 1000Hz까지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데스헤더 V3 프로 유선 버전이 8000Hz를 탑재를 해서 나왔거든요. 블랙레이트 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은 거,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차등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선하고 무선의 반응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클릭 응답 속도 부분에서는, 그리고 센서 정확도 부분에서는 비슷해요. 그냥 데스헤더 V3 프로랑 애초에 뭐 센서가 달라지질 않았는데 구조상의 결함이 있지 않은 이상 큰 차이가 날 리가 없기 때문에 비슷한데 뭐 4000Hz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그 모션 싱크가 꺼지는 것 같은 증상이 보였습니다. 약간 찍히는 게 계단 현상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건 데스헤더 V3 프로도 동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이제 4000Hz 폴링 동글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선 모드로 이 동글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1000Hz 모드로 사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뭐 AS가 3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도 시그니처 라인업 특장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그네슘 그 파이널 마우스 자체 설계의 결함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버튼부 여기 연결 부위가 힘을 많이 받게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깨지는 이슈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설계 자체가 다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런 식으로 뭐 몇 년 썼다가 파손이 됐을 때 3년 이내라면 AS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보장이 된다는 얘기는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지금 실사용을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다 왔거든요. 은근 괜찮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땀이 그렇다고 막 안 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통풍이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땀 때문에 이물질 막 끼고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내부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좀 아쉬울 수 있는 건 당연히 충전독 안 들어간 부분이긴 할 텐데 충전독이 들어간다고 하면 무게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쉬울 수 있는 거는 강성 확보를 위해서 하고 막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무게 줄이려고 그런 건데 무게가 그렇게까지 막 확 준 게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하는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거 타공 없는 버전 뭐 프로랑 엘리트 버전이라고 해서 여름쯤에 해서 별도로 출시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보 나온 건 없고 그냥 답변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 마지막 그걸 얘기 안 했구나. 이거 욕먹고 있는 이유 가격! 이거 출시 가격이 279.99달러입니다. 이게 국내
국내 가격 기준으로 39만 원에 정가가 정해졌거든요. 레이저 스토어에서 구매해서 10% 부가세 붙이고 막 하면은 280달러니까 37만 원에 10%의 배송비 하면 40만 원 넘어갈 텐데 국내가 기준에서는 39만 원이니까 조금 더 저렴한 거죠.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많이 비싸긴 하다. 파이널 마우스 같은 경우도 200달러 온도인데 200달러 후반으로 출시한 건 조금 많이 에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다른 데스헤더나 이런 애들하고는 다르게 하이퍼폴링 동물 이거 4만 원 넘는 얘가 포함이긴 하지만 그 가격을 제외를 해도 3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게까지 비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좀 까여야 될 제품은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종합평점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5점짜리 제품은 아니고 그렇다고 3.5로 내려가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라 저는 가격적인 부분을 그렇게 포함을 안 시킵니다. 어차피 산다고 하면 그냥 좋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조금 후하게 들어간 측면 없지 않아 있는 건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일단 생각 외로 괜찮게 뽑힌 것 같아서 진짜 그러니까 딱 생각했던 그대로인데 완성도가 높다. 그게 이게 막 타공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뚫린 게 막 혐일 정도로 그립감이 진짜 별로인 느낌까지는 아니다. 생각하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생각하고 맞는 거 맞는 것 같아. 의외의 역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